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른미디어 조미드 목사입니다. 언제나처럼 혹시나 모르니까 제 목소리가 잘 들리면 채팅으로 잘 들린다라고 좀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린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새로운 배경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크로마키로 항상 뒤에다가 이제 세팅을 하고 옆에서 진행을 하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좀 쓰고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그냥 조금 이제 떨어져서 이제 방송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떨어지면 크로마키를 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분할로 이 방송을 좀 진행할 것 같고요. 사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저희 바른미디어 라이브의 여섯 번째 초대 손님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브리지 임팩트의 대표이신 고은식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와 반갑습니다. 뭐 저희는 뭐 뭐 옆에서 와 이런 거 없습니다. 다들 지할 거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가지고요. 네. 네, 하여튼 그런데 열렬한 환영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고은식 목사님 하면은 뭐 브리지 임팩트 대표시고 워낙 청소년 사역들을 또 오랫동안 해오신 목사님이시니까 우리 고은식 목사님과 함께 또 브리지 임팩트에서 개발하신 우리 교육 콘텐츠가 있거든요. 키트 교육 콘텐츠에 대해서 언박싱도 해보면서 이런 것들이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지 또 목사님의 사역에 오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요. 혹시 중간중간에 청소년 사역 관련해서 뭐 질문이나 이렇게 소통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채팅창을 오늘 옆에 띄워놨는데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벤트는 정말 어마무시한 이벤트입니다. 고은식 목사님의 헌신과 피와 땀과 눈물이 담긴 귀한 이벤트를 오늘 진행을 하게 될 테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뭐 간단하게 근황부터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요즘에 뭐 잘 지내시냐라는 말이 되게 무색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저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기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정체성에 네. 대해서 고민하신다. 일단 제일 먼저 이제 제가 목사로서의 정체성. 아, 네, 네. 목사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린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목사가 지금 전 국민의 공공의 적이 돼 버린 상황에서 네. 제가 갑분 이렇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좀, 네,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좀 사과 방송처럼 이렇게 네. 머리를 조아리고 싶을 만큼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제가 오늘도 저희 간사들이랑 이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지인 목사님이 이제 네. 병원을 가셨는데 병원에서 네. 간호사가 네. 이 목사님을 호칭을 하는데 네. 목사인 걸 알고 있어가지고 아무개 목사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옆에 있던 그 환자들이 네. 그냥 홍해가 갈라지듯이 네. 이렇게 그 자리를 다 떠나더래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마스크는 하고 있었죠. 네, 그런데 네. 이 목사들이 네. 이제 가장 이제 비협조적이고 이렇게 안 따르는 집단으로 이렇게 보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네. 매너가 없는 네. 그래서 이제 좀 기피하고 싶은 그런 상대처럼 보이는 이 시대. 네.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에 이런 시기가 이렇게 빨리 다가올 줄은 몰랐는데 그래서 이런 시기에 목사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라는 것은 내 목사를 때려쳐야 되나 이게 아니라 네. 그게 아니라. 네, 우리 목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렇죠. 이거를 좀 고민하는 네.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데 좀 덕이 될 수 있는 그런 목회자의 길을 가야겠다라는 걸 고민하고 있고 네. 이제 두 번째는 청소년 사역 단체의 대표로서 지금 상반기가 거의 이제 교육과 양육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마비되고 무너졌다시피 하는 네. 시국 속에서 또 이게 앞으로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제 비대면 시대 속에서도 복음은 전해져야 하기에 네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고민하고 하는 시기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아빠로서 네. 제 아들 볼 때 좀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다닌다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믿지 않는 친구 전도하려고 그러면 그 부모가 믿지 않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를 교회 가봐라 왜? 교회 가면 그래도 좋은 친구들 사귀니까 네, 상식적이고 네. 예의 바른 사람들이니까 네. 근데 요즘에는 그냥 학교에서 지금은 이제 애들이 만나지 못해서 그런 사건들이 별로 없지만 네. 이게 이제 대면으로 풀리고 나면 학교 안에서 학원에서 교회 다니는 애들 왕따 이런 게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너 교회 다니냐? 너 때문에 뭐 우리 얼마나 개고생한 줄 알아?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살아가야 할
괜히 이게 죄인 심정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네. 이제 제가 또 아빠로서도 미안하고 어른으로서 미안하고 아.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뭐 청소년이나 이제 젊은 청년이나 우리 아. 혹시 초딩이 있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네. 그런 분들이 있다면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희망이라는 말씀도 네, 네. 책임 전가가 아니라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이 뛰고 싶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목사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네. 선교단체 대표로서의 정체성 네.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정체성. 사실 저희 딸 같은 경우도 그 2주 전부터 이제 학원을 이제 안 보내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딱 그랬더라고요. 학원 선생님 혹시 서울로 교회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이제 딸내미가 아니요 저희는 2월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 문제 목사님께서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좀 짊어져야 될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사님 근데 캠프를 운영하시잖아요. 네네. 직격탄 아니셨습니까 이번 코로나 때? 그렇죠. 저희가 코로나를 예의주시하면서 저희 네. 이제 대형 캠프를 진행을 그렇죠. 하거든요. 한 네. 차수에 한 1000명에서 1500명 이번 여름에도 3차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추이를 보면서 이제 대응을 했음에도 결국에는 이제 올 전면 금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 버렸잖아요. 네네. 나름 이제 그거를 이제 대응하고 준비를 하면서 현장에 어차피 개교회가 수련회가 거의 멈춰버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면서 좀 또 저희 안에서의 정체성도 좀 돌아보고 그래서 네. 이제 지금은 복음 콘텐츠 공방으로서의 역할을 아, 이 시기에는 열심히 감당해야겠다. 아, 복음 콘텐츠 공방. 아, 네. 아, 열심히, 원래 네. 뭐 좋은 이름 다 갖다 붙이는 게 복음 콘텐츠 공방. 방 그렇죠. 뭐, 네네. 뭐,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좋은 이름 다 갖다 붙이, 뭐 주식에도 이런 게 있다. 뭐 나노 앤 텍 뭐 이런 것들처럼 갖다 붙이는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더 나가서 뭐 2단 네.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아닙니다. 원래 2단들이 네. 좋은 이름 다 갖다 쓰잖아요. 아, 아닙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거 워낙 잘하고 계시니까 안 그래도 네네.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가 개발하신 그런 키트에 대한 네네네.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우선 간단하게 그런 얘기는 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아마 청소년 사역 자체에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네. 사실 오늘 라이브는 하지만 이 라이브가 박제가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시게 될 텐데 네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공식 목사님하고 브리지 임팩트 하면 청소년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보시게 될 텐데 목사님은 근데 이제 브리지 임팩트 사역을 어떻게 좀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이 길에 들어서면서부터 제 관심사는 청소년이었고요. 아,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제가 브리지 임팩트에 들어올 때 저는 이제 교육 전도사였고 교육 전도사인 상태에서 제가 열정은 있었는데 네. 노하우가 좀 부족한 거예요. 아, 뭐 20대 중반이었으니까. 그게 언제 정도입니까? 2004-5년 아, 그쯤 2004-5년에 20대 중반 그러면 아이는 알아서 추론하시기 아,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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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또 커밍아웃이 됩니다. 네, 네. 뭐 까라고 이제 같이 사시는 분께서 저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네. 어쨌든 알아서 유추하시고 네, 20대 네네. 초반인 2004-5년 경 네. 네네. 관심을 가지게 네. 네. 근데 이제 아이들에게 다가가는데 아쉬움이 있잖아요. 내가 좀 더 좋은 목자가 되고 싶은데 네네. 열정은 있어서 애들이랑 친해요. 근데 애들에게 좀 깊이 있는 복음이나 이런 걸 전해주는 데는 제가 역부족을 느껴서 아, 좀 훈련받고 싶다, 배우고 아, 싶다라는 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에 브리지 임팩트 사역원에서 이제 설립자이신 홍민기 목사님이 네네. 탱크 목사로 유명하신 그렇죠. 그 홍 목사님이 인턴십을 이제 모집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네. 이제 지원을 해서 그때 이제 거기서 열심히 배우고 네. 배우고 나서 이제 수료를 해서 했을 때 이제 저는 홍 목사님이 너무 좋더라고요. 홍 목사님은 왜 좋냐면 그냥 옆에 있으면 제가 되게 선량해 보이는 이미지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 홍 목사님 네. 옆에 있으면 제가 원래 선량한 비주얼이 아닌데. 네, 네. 네, 뭐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홍 목사님을 이렇게 좀 따르면서 홍 네. 목사님도 제가 좀 마음에 드셨나 보죠. 같은 동질감을 느끼신 거 아닐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약간 좀 이렇게 좀 개김성이 있는 아, 스타일이에요. 네. 근데 홍 목사님이 좀 이제 배포가 크신 분이라서 네, 네. 이 젊은 전도사가 이렇게 개김성 있게 질문도 하고 대바라지게 이렇게 해도 그게 귀여우셨나 봐요. 그리고 그리우셨을 수도 있고 이런 아, 놈이 별로 없으니까 본인의 네. 옛날을 생각하신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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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브라더후드처럼 이렇게 아, 형제 네네. 이렇게 하면서 간사 팀장을 거쳐서 이제 대표로 이렇게 지금까지 네. 네. 가족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 뭐 고은식 멋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집에 가서 하세요. 그런 것들은 네, 브로시님께서 두 분 케미 너무 좋습니다. 사연 응원해요라고 저렇게 또 슈퍼챗을 쏴주셨네요. 하여튼 감사하고
네, 정혜미 목사님 남편 듬직한 조미든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쨌든 인턴십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브릿지 임팩트 이름 명칭부터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네네. 여러분 제가 항상 브릿지 임팩트를 브릿지 임팩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브릿지 임팩트라고 시옷자를 붙이시는데 네, 브릿지라고 하는데 네, 아니라. 원래 영어로는 브릿지가 맞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한글로 고유명사로 네. 이게 등록이 돼 있어서 브릿지 임팩트 이게 띄지 않고 네, 띄지 않고 네, 브릿지 임팩트니까 네네. 여러분 브릿지 임팩트는 뭐 이단이랍니다. 네. 네. 브릿지 임팩트가 진짜라고 하니까 네, 뭐, 네. 네 그렇게 잘 기억해 주십시오. 아, 네 하시면 될 것 같고 브릿지 임팩트 안에 네. 그 발음을 잘해야 된다. 브릿지 임팩트 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거 몇 가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뭐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인턴은 이제 MDB 그 신대원생들 대상으로 하는 이렇게 교육. 양육 훈련 시스템이에요. 아, 그럼 인턴십이 되려면 MDB 생들이 들어오는 네네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그냥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브릿지에서 이제 브릿지가요. 다리라는 네. 이름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청소년 사이의 다리가 되고 이제 가정과 청소년 사이의 다리 그리고 교회와 청소년 사이의 다리가 된다라는 역할로 우리 네네. 스스로를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 집회가 있어요. 청소년 저희 찬양팀이 있고 문화 공연팀이 있어서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문화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실어주는 그런 이제 현장 사역 청소년들을 만나는 사역들이 있고 네. 또 이제 그 사역자와 청소년 사이를 또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요. 네, 네. 사역자 학교는 교사들과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훈련 프로그램이 있고 그쵸. 이제 그 중에 좀 심화 코스는 인턴십으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거기서 이제 청소년 설교도 다루고요. 저희 인턴십에서는 이제 이게 12명 이렇게 모여 있으면 네네. 서로 설교를 해봐요. 그리고 피드백을 줍니다. 피드백을 주면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좀 다듬어 가는 거고요. 예, 뭐 그리고 이제 교재 개발도 하고 저희 네. 저희 안에 이제 상담소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성교육 상담소는 얼마 전에 이제 또 이제 성교육 상담 센터로 독립을 네. 했고 숨이라는 네. 이름으로 이제 독립을 그렇죠. 했죠. 네, 네, 네. 그렇구나. 아, 제가 아마 브릿지 임팩트하고 관계했던 게 이제 청소년 사역자 학교 아마 네, 강의를 맞습니다. 가면서 그쵸. 강의를 하게 됐고 아주 탁월한 강의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네, 네, 선도해 뭐, 주셨던 네, 기계적인 이런 반응 너무 좋습니다. 네. 한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네네. 한성교회에서 자주 사역을 하시던데 무슨 관계가 있으신가라고 물으시는데 한성교회랑 특별히 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요.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네. 한성교회 관계자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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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교회에서 저도 이제 거기서 이제 특새도 하고 아이들 설교도 하고 요번 여름에도 저희 프레이즈 네. 저희 찬양팀이 가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고 네. 그러니까 네. 좋은 관계죠. 그렇죠. 보통 이제 교회하고 네. 우리가 뭐 저희도 이제 밤이도 기관이지만 기관과 교회의 어떤 네트워킹과 유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로 서로 이제 사실은 예전에는 좀 불편한 그런 부분들도 있긴 했지만 지금 기관 사역자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와 함께 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네네, 많이 맞습니다.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것 같고 브릿지 임팩트 역대 인턴십으로 거쳐간 사역자 중에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냐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기억에 남는 사람은 뭐 지금도 네. 거쳐갔다기보단 지금도 저희랑 함께해요. 저희랑 이제 협력 사역자, 협력 간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네. 저희랑 같이 하는데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는 이제 인턴 7기 중에 네, 네. 이제 정 목사라고 아주 탁월한 여성 사역자가 배출이 돼가지고요. 네. 예, 지금 너무 탁월해가지고 제가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아, 제가 뭐 집안 싸움에 말려들진 않겠습니다. 뭐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 네.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뭐 한두 명 고르라고 할 게 네. 아니라 지금도 이제 관계하는데 너무 옆에서 잘하고 지금 이제 좀 기수가 높은 친구들은 지금 교육 디렉터 그리고 이제 담임 목회자 나간 친구들도 있고 아, 네. 그래서 이제 너무 뿌듯하죠. 제가 그 인턴십 보면서 되게 그 좋았던 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사역자 학교를 지방에서도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랬더니 지방으로 이제 굳이 브릿지 임팩트 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사역 때문에 시간이 겹쳐서 다 못 내려가시면 네. 거기에 있는 협력 사역자들이 맞아요. 주도해서 또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전국적인 네트워킹을 그렇죠. 구축해 나가시는 거예요. 소위 땅따먹기를 하는 거죠. 전국 한 명씩 네. 이제 알박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네 세력을 넓혀 나가는 일들을 브릿지 임팩트가 굉장히 잘하셨다. 여기서 이제 제가 정정을 하자면 저희는 네. 뭐 세력을 넓히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데 한국 교회가 건강 하게 세워져 가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 이름이 브릿지인 게 저희의 아이덴티티가 다리예요. 그렇죠. 네. 아 바른미디어는 뭔가 큰 꿈을 가지고 뭔가 확장되는 거를 지금 꿈꾸고 계시군요. 저는 막 그런 야망은 없습니다. 그냥 저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기를. 동공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보이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브릿지 임팩트 사역
사역들 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사역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네. 그런 것도 궁금하신 분들 또 MDB생 분들 중에 다음 세대 사역에 관심이 많거나 또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어떤 인턴십 과정들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브릿지 인턴십 네. 출신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워낙 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브릿지가? 맞아요. 지금 이제 올해를 상반기에 쉬었어요. 네, 네. 작년에 13기까지 하고요. 이제 14기를 뽑아야 되는데 올해 상반기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이게 장기화되면서 네. 지금 이제 조만간 저희가 그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줌으로 하면서 온라인으로 인턴십을 모집해서 하려고 하니까 혹시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지원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사실 이제 브리지 임팩트 했을 때에 많은 분들이 대형 캠프하는 단체 네. 정도로 이렇게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연구하시고 네네네. 또 팀들을 만들어 가시는 어떤 콘텐츠도 만드는 네네,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방문해 주셔서 같이 사역들을 또 함께 고민하시는 시간들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좀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제 브리지한테 안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된 교육 콘텐츠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방송의 제목이 에티켓 박스를 열어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게 뭘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사실 목사님 아까 제가 그냥 언뜻 들었는데 오늘 이 에티켓 박스가 완성본이 네. 방금 나왔다고 오늘 나왔어요. 아 오늘 나왔다고. 네. 아 그럼 저희가 굉장히 따끈따끈한 그럼요. 네 그거를 제가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지금 실은 뭐 첨언을 하자면. 네. 이거를 이제 리패키징을 하면서 네. 네이밍을 하는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오늘 제가 이 바른미디어 라이브로 오기 위해서 네네. 야 기왕 나가는 거 여기서 게시를 하자 네네. 그래서 이름을 오늘 확정을 하고 아~ 디자인까지 아~ 확정을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컬러 프린트로 뽑아라. 그렇죠. 그래서 붙여주라. 바른미디어 대표님이 네. 여기 지금 저희가 또 공교롭게도 네. 저희가 이게 저게 고장이 났어요. 프린트가. 그래서 이제 프린트를 지금 새로 구입 중에 있는데 네네. 요게 네. 여기 바른미디어 협찬. 아 협찬. 네. 뭐 저희가 협찬했다보다는 컬러 인쇄 협찬. 네. 여러분 보시면 요게 이제 에티켓 박스인데 요거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갈 거예요. 7주 과정에 비대면으로 가능한 교육 컨텐츠. 아 제가 지금 딜리버리에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네. 7주 과정에 뭐라고요? 7주 과정에 비대면으로 가능한 교육 컨텐츠입니다. 이걸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 이게 오늘의 이벤트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오늘 세 분께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하고 그리고 고은식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교사 트레이닝 무려 5세가 찍힌 네. 이게 보니까 2016년도에 6년도에 나왔는데 선생님 이 책이 되게 재밌어요 보니까 네. 제가 갑자기 팔에 힘을 줘야 될 것 같은 느낌. 고은식 목사님이 한참 운동하실 때 사진인 것 같은데 네. 예, 이걸 뭐 요 운동하시는 트레이닝 하시는 것을 이제 그 목차대로 해가지고 교사 트레이닝 네. 뭐 인바디 검사 스트레칭 그러니까 운동에 대한 책이 아니고요 네. 교사 트레이닝에 대한 책인데 요 이제 에티켓 박스와 아, 참 이런 걸 제가 잘 못합니다. 에티켓 박스와 그리고 고은식 목사님의 교사 트레이닝 이거 3개, 이거 3권 그렇게 해서 총 6분에게 저희가 네. 이벤트를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엄청나죠? 네, 엄청난 이벤트입니다. 여기 또 이제 댓글을 또 훈훈하게 달아주시는 분은 제가 네. 따로 선정해가지고 따로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교사 트레이닝 진짜 강추라고 이제 류아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아, 할렐루야 뭐, 네. 원상TV님께서 아 저런 의미였구나 아까 제가 에티켓 박스 그런 의미였구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어쨌든 그 문자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그냥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언박싱하면서 고은식 목사님 설명을 해주실 텐데 그 설명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점들 여러 가지 것들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이제 마지막에 고 목사님께서 추첨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세 분은 박스 세 분은 책 이렇게 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도 지금 박스 가지고 계시죠? 네네. 요게 7주 과정이라고 했는데 요걸 교회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는지 여부들을 좀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이 네이밍부터 설명을 하면요. 네. 저희가 에티켓이 그냥 에티켓이 아니고 에클레시아 티켓이에요. 오.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이제 교회잖아요. 네네. 저희가 실은 이번 여름에 여름 수련회를 온오프 하이브리드 그래서 저녁에는 저희 브리지 임팩트에서 하는 집회를 온라인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함께 보고 네. 그리고 오후에는 너무 심한 지역에서는
뭐 가정에서 그리고 좀 괜찮았던 교회들은 이제 교회끼리 모일 수 있는 상황이었던 상황에서는 네. 교회에서 오프라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키트를 이제 만들었던 거거든요. 네, 이제 그걸 네. 이제 리패키징을 해서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제 이거는 상시 진행이 가능한 거죠. 그때는 네, 네. 하루에 뭐 한 4개 혹은 뭐 6개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 수련회 버전이었다면 아. 이번에는 매주 하나씩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7주 과정 7가지의 컨텐츠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은 시기나 이런 거 전혀 관계없이 박스만 가지고 그렇죠. 있으면 그 언제부터 7주 동안 계속해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네네네,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이 에클레시아라고 저희가 명명을 한 이유가 에클레시아가 이제 교회인데 네네. 코로나 시기에 가장 흔들리는 정체성이 이제 교회인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네네. 교회를 건물로 인식하는 아이들은 교회 가지 못하니까 이 교회가 뭔지 혼란스럽고 네. 내가 걸어다니며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서 내가 교회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갖추지 못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되게 지금 그냥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리면서 또 혹은 우리 교회는 또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예배는 없어 그래서 어른 거 드리고 아니면 다른 교회 거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그 교회로서의 본질 이게 좀 흐려지는 시기에 우리가 교회를 돌아보자 해서 에클레시아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1기는 프로젝트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을 썼던 거고 네네. 이제는 우리가 상시 대비하자 가을 이제 코로나가 아직 지금 위용을 떨치고 있을 때 네네. 우리가 그냥 또 이제 웅크러 있지 말고 네네. 멈춰 있지 말고 이거는 교회에서 못 모인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확산세가 이제 또 이 2차 유행까지 지금 그렇죠.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네, 2차 팬데믹이죠. 뭐 네. 10월, 11월에 2차 뭐 이렇게 웨이브가 오면 1차보다 더 힘들어질 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또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 가정에서 네. 부모님들을 훈련해서 가정에서 아이들 좀 훈련하자 이거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여력이 되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줌으로 아이들과 소통을 하는데 이걸 애들이 박스를 하나씩 들고 있으면 네. 자 이제 열어서 오늘은 이거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같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할 수 있는 네네네. 임혜경님께서 아이들 모두 집에만 있는데 정말 궁금하다고 언박싱 하고파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그러니까 썰 풀지 말고 빨리 네. 빨리 열어달라고 그걸 굉장히 지금 유하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아, 빨리 해라 이거 딴 거 하지 말고 네. 네, 라고 하시는데 하나하나 7주 과정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딱 한 가지 네네. 아, 너무 꼰대 같나 제가? 아니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 기억하시라고 아, 네네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잖아요. 네네. 진짜 너무 민폐인 상황에서 네, 너무 힘들죠. 네.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에티켓이 이제 예절, 매너라고 생각하면 우리 매너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 만나지 못해도 우리가 복음 앞에 충분히 고민하고 맞닥뜨릴 수 있다, 마주할 네. 수 있다 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코로나19 시대의 에티켓 박스 해가지고 기억해 주셨다가 네. 이제 교회에서 한번 활용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드디어 언박싱. 네, 언박싱. 네. 영상. 저는 언박싱 영상이라는 걸 처음 찍어봅니다. 네, 한번 오 뭐가 많이 들었네요. 이것저것 하나하나 한번 좀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거는 요겁니다. 이거 제가 아까 샘플로 하나 갖고 온 게 있는데, 네. 이게 지금 하나가 상품으로 나가야 될 거라. 아, 네네. 네. 아, 여기 있습니다. 네, 그걸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에클레시아 월드라고요. 이거는 저희가 꽤 오래 전에 만든 컨텐츠예요. 근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이제 교회 에클레시아 월드에서 이거 잘 나오나요?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에클레시아 월드에서 이제 이 그림 속에서 이 키펄슨 이 다섯 명의 키펄슨을 찾아보는 거예요. 옛날에 그거 같네요. 원리 찾아라. 그렇죠. 원리를 찾아라에서 이제 착안을 한 거죠. 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여기다 이제 뒤에 보시면 스티커가 있습니다. 하트 스티커가 있어요. 제가 요거를 좀 스티커를 들어 드릴게요. 하나 뜯으셔도 됩니다. 네네. 그거는 밤이의 소유이니까. 아, 아니요. 저희가 나가야 되니까. 네. 아니, 하나는 밤이 걸로 여유분 갖고 왔어요. 받았습니다. 뭐 이거 뒷광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저는 대신 밥을 얻어 먹었습니다. 아, 네. 이렇게 네. 네. 저렇게 해서 하트가 있잖아요. 이 하트를 이제 애들한테 네. 이 다섯 명을 찾아봅시다 해 가지고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이제 찾겠죠? 여기 지금 학생이 있으면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데. 네. 네. 여기에 첫 번째 안경 쓴 아저씨는 성경을 들고 이 시장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여기다 이제 스티커를 붙여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거 같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대답하겠죠, 학생이. 네. 뭐 하고 있을까요? 누가 봐도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을 들고 떠들고 있으니까. 전도하는 것 같은데요? 정답. 근데 그게 이제 교회 에클레시아의 다섯 가지 사명 첫 번째인 캐리그마. 캐리그마. 전도, 네. 선포, 설교. 이렇게 네.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좀 배 나온 아저씨는 네. 이 바로 위에서 이제 그 여긴 뭡니까? 학교 운동장 앞에서 칠판 꺼내 들고 이 앞에서 뭔가를 가르치고 있네요. 가르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걸 설명하다 보면 그게 하나하나가 교회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아~ 가르치는 거, 교육은 네. 디다케. 디다케. 네. 그리고 이제 뭐 레이트루기아는 예배. 예배. 그리고 교제, 친교는 코이노냐, 봉사는 디아코냐. 이렇게 네. 해서 교회의 다섯 가지 사명. 이게 교회론에서 이제 다뤄지는 건데 이거를 아이들이 네. 교회론으로 다루면 지겹잖아요. 지루하잖아요. 관심도 네네. 없는데 아. 게임을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겠죠. 요거를 네. 찾으면서 하는 그쵸. 거네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딱 생겼어요. 네네. 쌍뚱맞은 질문인데 네. 이 그림은 누가 그리신 거예요? 아, 이 그림은 네. 저희가 이제 섭외를 했죠. 아. 성경 2.0을 그리신 아. 그 작가분에게. 그래 다 맡기셔서 직접 다 그리신. 네네. 오. 제가 그려볼까 했으나 그림 잘 그리시잖아요. 제가 코피 쏟을 것 같아가지고 아. 이런 거는 네네. 전문가에게 맡겨야겠다. 오. 아 근데 그림도 이렇게. 너무 예쁘고 네. 색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퀄리티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그 뒷면에 있는데 아, 뒷면에도 있구나. 이제 캐리그마 뭐 디다케 레이트루기아 이 말씀 네네. 이 말씀에 대해서 아니 이 뭐냐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에 기반해 있고요. 네네.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에클레시아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를 믿는 너와나 우리가 교회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다 이게. 아. 이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해야 할 사명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잘 모르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 네. 성경의 구조.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네. 오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정도 그리고 성경은 1500년 정도에 걸쳐서 40여 명의 각기 다른 직업군을 가진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건데 네네. 이게 흐트러짐 없이 하나의 주제를 통일성 있게 가져간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애들은 잘 모르는 아이들은 그냥 2000년 전에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관들이 한 3, 4년에 걸쳐서 쓴 기록한 거 아닐까 생각하겠지만 네네. 그게 아니다. 역사적으로 이 기록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의 신비 그리고 이제 여기서 교회 용어 탐색기는 네. 뭐 그리스도, 메시아, 아멘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애들이. 아, 그런 그러니까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건요. 새 친구들도 위화감 없이 네. 배울 수 있도록. 그 교회 용어 탐색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아, 내리셔도 됩니다. 네네. 벌써 쉬는 것 같아서 제가 드려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네, 네, 네.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교회 용어라는 게 우리가 그쵸, 되게 익숙하게 맞아요. 쓰는 건데 네네네네. 그런 분도 있었대요. 그 시편 기자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어느 방송국 기자냐고 실제로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속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럼 구속해서 어디 데려가냐 채껑채껑해서 그래서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아 우리가 너무 네. 익숙하게 쓰는 용어들을 친절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다.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안에 지금 녹아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좋은 것 그 네. 그런 그 사람들에 대한 좀 배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타이밍 놓치면 물어보기도 애매하거든요. 맞아요. 내가 교회 나온 지 지금 몇 달 됐는데 맞아요. 구속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 네. 구속시켜 뭐 이걸로 이해를 하는데 이상한데? 근데 물어보기 좀 이상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중간에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애들한테는 좀 친절하게 다가갔으면 좋겠고 오, 네. 그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한 45분에서 1시간을 하는 건데 네. 그거에 대한 이 매뉴얼이 있어요. 아 이게 진짜 되게 친절해요. 네. 보면은 이게 매뉴얼이 하나하나 매뉴얼이 7주 과정인데 7개의 매뉴얼이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도입은 네. 우리 교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QR코드는 뭐냐면 이제 샘플을 해준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네. 우리 교회의 철학과 방향성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라이트하우스 방배의 이명규 담임 목사님이랑 그 소울브릿지의 반승환 담임 목사님이 이제 짧은 영상으로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뭘 요청했냐면 네. 여러분들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 이 샘플 영상 보여주시고 네. 여러분 교회의 방향성과 정체성 이거를 짧게 한 2, 3분 정도로 해서 영상으로 찍어주십시오. 그걸 아이들이 보게 되는 거죠. 아. 우리 교회의 방향성과 가치관 이거를 이제 아이들이 이 한 시간 동안에 이건 충분히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도도 할 수 있고요. 네, 네, 그렇죠. 맞아요.
오.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도 아, 잘 만들었다. 아니 저는 이 부분 네. 되게 동감합니다. 네. 일단은 QR코드는 여러분 그 666 베리치 뭐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요즘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근데 네. 사실은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얘기하지만 다음 세대랑 교회 안의 기성세대의 그 간극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네. 대한 고민도 많고 맞아요. 제 생각엔 담임 목사님 이름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분들 많을걸요. 네. 그런데 직접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 철학과 방향성에 대해서 네. 짧게 이런 어떤 교회라는 것을 배워가면서 맞아요. 듣는다라는 것이 네. 사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바람직한 현상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 너무 좋네요. 에클레시아 네. 월드 네. 매뉴얼. 네. 네 칭찬 피드백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이게 일주 네. 그럼 이게 1주차인가요? 그렇죠. 이게 왜 1주가 되냐면 네네. 에클레시아 교회에 대해서 네. 먼저 이제 그림을 가져야 되니까. 아 그러면 이게 7주의 과정이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죠? 순서가 정해져 있진 않아요. 아 정해져 있진 않지만 이것만 1주로 하고 네네. 이것만 1주로 하고 나머지 순서는 원하시는 대로 교회에서 방향성에 그쵸? 맞게 그 시즌에 맞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우리 교회에 네. 코로나 시기에 우리 교회가 지금 막 갈급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코이노니아 친교가 좀 고프다. 네. 그러면 이제 코이노니아 대응 그 프로젝트를 맞죠. 바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애들이 교육이 필요해. 복음에 대한 직면이 필요해. 네. 혹은 당장 여기 물난리가 났는데 봉사가 필요해. 예를 그러면 이제 디아코니아로 바로 가는 거죠. 그거는 이제 교회에서 세팅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매뉴얼이 되게 친절하고 일단은 예. 여러분 퀄리티가 되게 좋습니다. 오 네. 좋은데요. 그러면 두 번째 거를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뭐부터 하면 좋을까? 네. 일단 뭐 말이 나왔으니까 그 네. 토크박스 아까 방금 말한 저 그 네. 코이노니아 네. 친교용을 한번 이야기를 제가 해볼게요. 제가 마음이 참 갈급합니다.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싶고. 만나지를 못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싶어도 네.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피상적인 그 대화만 나눌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이제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개발이 됐지만 충분히 온라인으로도 대응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해서 이게 토크박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만들어 준 거를 이것도 계속... 매뉴얼이 다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토크박스 매뉴얼. 이게 이제 토크박스예요. 그거 제가 좀 들어드릴까요, 목사님? 네. 들어보시나? 네. 혼자 계속 들고 하시니까 네. 제가 이렇게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이제 20대 전도사 때 만들었던 거예요. 그것도 제가 직접 그린 겁니다. 그럼 네. 재활용하시는 건가요? 재활용이 재활용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네, 네. 그 저작권이 저에게 있으니까. 여러분 원래 명작은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이건 뭐 네. 다른 의도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이게 만약 이게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가위로 오려가지고 네. 풀로 붙여가지고 이제 주사위가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준비된 목사님이 던졌어요. 이게 주사위 모양이네요. 그렇죠. 주사위를 만드는 그럼 거구나. 그럼 뭐가 나왔는지 그냥 손가락질을 해보세요. 손가락 네, 가리켜 보세요. 네, 저게 나오면 이게 주제가 있어요. 그 토크의 주제가 있는데 네.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 혹은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 여행 이런 거. 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러다 보면 네. 평상시 그러니까 가고 싶은 여행 할 때는 이제 뭐 산토리니 가고 싶어, 유럽 배낭 여행 가고 네, 싶어, 네. 아니면 뭐 달나라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이제 그 아이의 성향과 그 아이의 네. 생각이 이렇게 재밌게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평상시 이게 그냥 평이한 주제라 할지라도 평상시에 우리가 진중하게 너 어디 여행 가고 싶어? 뭐 이런 거 말 안 하는데 물어보지 마세요. 아, 네.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네. 하와이 막 이렇게 네가 가라 네, 하와이 네. 막 이렇게 네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된 거고요. 그럼 이제 설명해보면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요건가요? 네. 네 그거는 그 어렸을 때 우리 가족에 대한 기억 혹은 내가 꾸리고 싶은 가정의 모습. 대한 모습. 네, 이런 거고요. 이제 중간에 있는 거, 예수님 십자가의 네. 모습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혹은 교회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거죠. 네, 네네. 그 오른쪽에 이제 선물 모양. 선물 네. 모양은 뭐 가장 받고 싶은 선물,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이런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이제 그 모래시계는 네. 2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떨까? 이건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데 네. 자신의 꿈과 비전이 여기서 이제 나래를 펼칠 수 있겠고요. 그 맨 아래에 있는 것은 이제 하트가 표현되어 있는 것은 조금 올려 주셔야 됩니다. 지금. 네. 네. 이거는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 네.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그냥 잡아서 지금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주제를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 몰랐던 부분을 알아갈 수 있는. 네. 근데 이걸 이제 또 썰이 길어지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뭐 한 텀에 3분으로 제한을 해도 되고 이거는 집에서 부모와 자녀 그냥 가족
홈키트로 해서 진행을 해도 그러네요.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대화를 풀어갈 수 있는 하나의 창고 그렇죠. 같은 역할을 맞아요. 하는 거고 네. 굳이 도크박스. 이걸 다 안 해오셔도 여기 이미 설명서에 그렇죠. 아주 친절하게 네. 지금 네네. 매뉴얼이 다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오, 요거 만들어서 한번 해보고 싶네요. 우리 바른미디어 우리 직원분들하고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반응들이 뜨뜨미지근하네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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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은 이제 하트 시그널. 하트 시그널. 하트 시그널 한번 볼까요? 아, 하트 시그널. 하트 네. 하트 시그널은 네. 이런 종이로 그 저 매뉴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매뉴얼 자체가 네. 하나의 예, 그 컨텐츠이기 때문입니다. 오, 네. 하트 시그널은 원래는 이제 남녀 간에 이렇게 좀 그런 아, 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막 그런 거죠. 바로 방금 리액션 좋았습니다. 아,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오. 시선이 머무는 곳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가서 돕자. 그래서 아. 디아코니아 대응이에요. 이거는 아. 디아코니아. 그래서 뭐냐 그 봉사란 어떤 것인가, 섬김이란 어떤 것인가, 자기들의 생각을 좀 나누고요. 그리고 네네.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또 저희 안에 이제 안정한 팀장이라고 이제 마술사가 있는데. 축구 선수 아니고요. 아 안정한입니다. 아 네. 아, 네. 네 근데 키 헌치라고 아주 연예인 같이 생긴 친구가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컴베이지의 대표로 이제 지금 이제 독립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네. 친구가 이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영상이 있어요. 한 15분짜리 영상이 있어요. 아. 이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까? 네. 요거에 대해서 우리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나누게 하고 네. 실제로 투입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뭐 수혜 지역이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모습이건 뭐 그때는 뭐 우리 용돈을 모아가지고 수혜 지역에 뭐 이렇게 성금으로 보낼 수도 네, 있는 거고요. 한다든가, 뭐, 여러 네.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죠. 그래서 네. 봉사에 대해서 섬김과 나눔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는 이제 컨텐츠고요. 네. 거기에 이제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오. 부모 10계명, 자녀 10계명을 좋네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네. 디자인적으로 나쁘지 않죠. 예쁩니다. 근데 저희가 네. 이거를 그냥 쓰세요. 그러면 이제 네. 멍 때리게 되니까 네, 네. 저희가 샘플을 해줬는데 네. 샘플을 좀 약간 유머를 좀 담아봤어요. 네. 자, 부모 10계명의 뭐 두 번째 보면 한 달에 한 번은 가족 여행을 떠나라. 이럴 수 있는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네. 뼈 때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자녀가 속을 썩일 땐 네 지난 날을 기억하라. 속썩임도 유전이니라.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 글을 보고 되게 키득키득 좋아하겠죠. 네. 근데 이 글을 누가 쓴다? 아이들이 좋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할 이 내용을 네네. 아이들이 쓰게 하면 네. 아이들의 요청 요구가 되죠. 그렇죠. 근데 네. 부모가 쓰는 거예요. 부모 직접 쓰는 자기가 거군요. 직접 쓰는 거고요.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네. 네. 설거지는 용돈벌이 수단이 아닌 자녀의 도리이니라 뭐 이런 걸 써놓고요. 직접 쓰는 방문을 걸어 잠그지 말지니라 잠시 네. 머물고 있다 하여도 네 방 역시 부모의 소유니라. 이런 뼈 때리는 소리를 네. 하는데 이걸 보면서 서로의 네. 입장에서 열 가지 계명 실제로 이거를 했더니요 어떤 네. 어떤 이제 덩치가 산만한 아빠가 네. 여중생 딸이랑 같이 이제 그 부모와 함께하는 수련회에 왔어요. 네, 저희가 네. 진행을 하는데 네, 네. 거기서 이제 이 계명 중에 하나를 네. BTS 좋아 딸이 BTS 좋아하는 마음 이해하기 뭐 이런 거를 쓰게 된 거예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렇구나. 서로에게 좀 대화를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서로 간에 좀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네. 근데 이걸 나중에 써서 왔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두 돌판을 깨뜨린 것처럼 막 찢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네, 찢어지지 않도록 코팅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뭐죠? 냉장고에다 이렇게 네. 붙여놓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깨뜨리고 찢어지면 다시 뽑아야 되고 다시 사야 네. 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결국 자기 스스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가 그래서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쓰는 거죠. 네, 네. 오,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부모하고의 어떤 세대 간의 어떤 소통들도 네. 하트 시그널을 통해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거는 네. 지금 이제 코로나 시기에 교회에서의 양육만 기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요. 부모님이 이제 최초의 양육자로서 네, 네. 이제 역할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회 활동에 같이 참여시킬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 되게 중요한 게 사실은 키트하고 조금 다른 얘기 수도 있지만 사실 많은 교회들이 자기 자녀의 교육을 교회에다 그냥 맡겨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거든요. 맞아요. 위탁의 개념으로 네네네. 사실 그거는 결국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것들을 맞아요. 한번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사실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네네네.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뭐 다음에는 이제 미래준비학교
어, 목사님 또 전공이잖아요. 네, 미래준비학교는 그냥 매뉴얼 한 장이 다입니다. 어. 왜냐하면 이거는 온라인으로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비공개는 아니고 선택 공개인 거죠. 비공개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좀 요거를 이제 사진을 찍어서 연결을 하면 네. 이제 45분짜리 영상을 볼 수 있는데 오. 이게 미래에 관련된 거예요. 제가 이제 미래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죠. 목사님께서 미래학 전공하셨잖아요. 그죠. 네, 네. 제가 미래 그 아시아 미래 인재 연구소에서 3년 네. 6학기 미래학 마스터 과정을 제가 수료를 했고 여기서 이제 세운 미래 연구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인재십니다. 인재 연구원에서 하신 인재. 네. 네. 인재가 되는 테죠. 네. 아, 근데 목사님 45분 강의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강의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은 어떤 자세로 이거를 대응하고 준비해야 될지.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미래는 이제 변화하는 이 시대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다 해가지고 말이 많아요. 네. 4차 산업혁명이란 단어는 익숙해졌어요. 우리 모두가. 근데 문제는 단어는 익숙해졌는데 준비는 안 돼 있는 게 문제죠. 근데 교회가 보수적인 집단이다 보니까 미래에 네. 대한 뭐 고민이나 공부나 대비 준비 이런 걸 잘 안 하고 그냥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만 은혜로 살아가는. 그렇죠. 물론 그게 너무 귀한 자세이지만 네. 하나님이 주신 통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미래학이라는 학문이 그 크리스찬에게 주어지면 요셉의 지혜가 될 수 있는 거죠. 7년의 풍년 시기에 네. 다가올 7년의 흉년 시기를 대비할 수 있었던 것처럼 네네. 그래서 이제 다가올 미래가 이렇게 급변할 텐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기서 지금 과거의 패러다임에 매여서 네. 뭐 수능 공부에 찌들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더 확장된 미래를 네. 준비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제목 자체가 미래준비학교고요. 아시아 미래인재연구소에서 청소년 미래준비학교를 저희 브리지 엠팩트에 위탁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거를 네. 이제 이걸 더 개발하고 해서 전문적으로 계속해서 교육을 해 나갈 텐데 그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개론이라고 볼 수 있는 영상 강의가 영상 있어요. 강의. 네. 좋네요. 그 사실은 이제 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뭐 우리가 뭐 4차 산업 혁명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 좀 저도 이번에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미래학에 관련된 책들과 근데 많이 강의하시는 분들 네. 강의를 들었는데 정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준비들이 네. 너무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교회가 까딱하면 진짜 다음 세대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겠다. 네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서 그런 준비들도 하나의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또 브리지에서 그런 관련된 교육들을 계속해서 네네.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같이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건 이제 디다케 영역이었습니다. 아 디다케 교육에 대한 영역. 거고요. 오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이제 갓샌드는 이제 캐리그마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 갔지? 여기 있습니다. 네. 아 여기 요거. 가스펠 아 아니고요. 네, 갓샌드는 네. 요겁니다. 아, 이게 오, 그래서 이게 예쁘네요. 네. 저희가 복음 팔찌를 만든 거예요. 팔찌군요, 네, 이게. 그걸 이제 목사님 오. 한번 뜯어 보시면 그 이제 잠깐 뜯어 주시면 제가 설명하는 동안에요. 네. 갓샌드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먼저 내가 이 복음이 어떤 건지를 정리를 하고 말씀을 통해 정리를 하고 이걸 나아가 전하자. 이런 거거든요. 물론 지금은 복음을 전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고 뭐 핍박을 당할 수 있는 시대이긴 합니다. 네, 그러나 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언제든지 준비할, 네. 네. 이렇게 전할 준비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요. 이 복음 팔찌를 하나 하나 만들면서 네. 이게 이제 좋은 소식부터 시작해서 다섯 가지 소식이 있어요. 뭐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 뭐 안타까운 예, 네, 그렇죠. 기쁜 소식. 예. 네. 기쁜 소식 선교에 붙으면 이단입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 요건 이제 소식. 우리의 타락이 네. 창조 타락 이게 그러니까 사형리 비슷한 건데 아, 현대적인 네. 느낌으로 우리가 네, 이제 새롭게 한 거예요. 네. 더 좋은 소식은 우리가 이제 구원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거. 그리고 뒤에도 간단한 설명과 함께 그쵸. 성경구절도 말씀, 그렇죠. 그 있네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면서 네. 그냥 이거를 그냥 공부가 아니라 DIY로 그걸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네. 그 복음 팔찌는 어떻게 만드는지도 저희가 영상에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아, QR코드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셨네요. 그렇죠. 저희가 네. 예,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네네. 있습니다. 아, 절대로 QR코드는 여러분 그 네.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그 통로가 아닙니다. 아, 그럼요. 그런 오해는 애시당초 네. 벗어야 되는 거고요. 아, 근데 되게 네. 퀄리티가 높다. 잘 만드셨네. 아니 그쵸. 디자인도 너무 깔끔하게 잘 돼 있고 네. 팔찌를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네네네. 친절하게 설명이 돼 있고 그리고 저희가요 이 팔찌를요 뭐
저희가 타겟을 뭘로 잡았냐면 네. 남자 중학생도 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제 그 가성비를 위해서 싸구려 이렇게 안 예쁜 걸 하면 네. 애들이 버려요 가면서.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남대문 동대문 시장을 돌고 돌아가지고 오. 예쁜 것들을 저희가 이게 세팅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이거를 껴 보시면 네. 촌스럽지가 않아요. 딱 봐도 예뻐요. 허접하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대충 껴서 주는 그런 개념이 네네네. 아니라 만들어서 그 소장하고 싶은. 오, 괜찮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 네. 그리고 거기 뒤에 보면 네. 저거 있었죠. 복음 메신저. 아, 요거요. 네. 예, 네, 우리 김디모대 목사님과 아하, 성경 네. 2.0이 네. 콜라보해서 만든 복음 메신저도 네. 저희 콜라보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밤이랑도 많은 콜라보를 하면 좋겠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먼저 복음을 이제 장착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근데 이거를 친구한테 주면서 복음 전하면 애들은 거부감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알기 쉽게 풀어 쓴 만화를 가지고 네. 이제 복음 전도지예요. 그래서 뒤에다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손편지를 쓸 수 있는 아, 편지. 그렇죠. 그것도 여기다 딱 넣어서 주면 되는 거예요. 아. 네. 잘하셨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 요거 딴 얘기인데 네네. 요거 외국어로도 번역해서 아, 맞아요. 하셨죠? 네네. 저희가 그 같이 콜라보 해가지고요. 네. 몽골어. 저희가 이제 몽골 브리지 임팩트가 있어요. 오. 5년 전에 거기 이제 청소년 사역 도우러 갔다가 네네. 그 친구들이 저희가 진행하는 캠프에 매료돼서 거기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이 이제 구축되질 않아가지고요. 그렇겠죠. 네. 근데 어른들은 지금 막 이게 열심히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도와주러 갔다가 거기서 너무 좋다 해서 우리도 브리지 임팩트 시켜달라 해서 오. 다음 해에 갔더니 네. 브리지 임팩트 인 몽골리아 이렇게 오. 티셔츠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이제 팀이 꾸려져 있고요. 그 친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 해가지고 저희가 또 저희 후원 교회들 연결해서 아. 이거를 몽골어로 번역을 해서 지금 이제 뿌렸죠. 작년에 뿌리고 왔고 네. 올해도 뿌리러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우리를 막고 네. 있어가지고 네. 그 이제 몽골뿐만 아니라 다양한 네. 어떤 국가에 네네. 이런 전도지들이 뿌려졌으면 좋겠고 또 이게 정착이 되다 보면 또 이게 키트도 네네네. 다 번역을 해가지고 맞아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네 듭니다. 네네. 요거 예쁘네요. 여기다가 딱 아. 그러니까 네. 확실히 옛날 우리 그냥 우리 전도지 요즘에도 많이 하지만 물티슈를 준다거나 네네네. 사탕 하나 넣어서 준다거나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딱 받는 것부터 좀 애정이 느껴지겠죠. 네, 그렇게 좀 그리고 요즘에 손글씨로 편지 받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직접 너를 위해서 썼다. 사실은 그거거든요. 뭐 누구도 한 분이 지금 이렇게 댓글을 쓰셨지만. 우리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인식이 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친구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친구한테 굉장히 좋은 친구면 이렇게 손편지까지 써서 주면 한 번 정도는 충분히 읽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잘 노려서 활용하시면 네.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복음 메신저. 이 시기에는 네. 뭐 관계 전도밖에 안 되잖아요. 네, 진짜 힘들어.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전도를 하는 거지 네. 노방 전도로 교회 올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니까. 아, 힘들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하고 네. 마음을 모아야 하고 복음을 네. 다 잡아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는 매뉴얼이 더 이상 없어요. 왜냐면 책 자체가 이제 매뉴얼이니까. 책 자체가 안에 다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밥톡 네. 밥톡은 매뉴얼이 있습니다. 아, 네. 제가 밥톡은 이제 여기서 이제 도입으로 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것들 해서 성경, 네.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뭐 여기서 이제 재밌게 성경 속의 최애 캐릭터는 누구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재밌게 뭐 스토리 이런 걸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편지 써본 적 있냐 너? 그리고 이제 편지가 그럼 이제 연결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편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려면 그 편지를 읽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지 않겠냐.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매일 성경, 청소년 매일 성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아직 그런 것들이 훈련이 안 된 애들한테는 그냥 맛보기로 7일차. 7일 동안에 한 장씩 이렇게 읽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풀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네. 약간 에피타이저 같은 느낌으로. 근데 밥톡이 네. 이제 매일 우리가 먹어야 되는 네네. 그런 이제 성경 말씀으로서의 밥 이런 의미를 담은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차피 키트가 7주차니까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밥톡을 하는 주다. 네. 그 주에는 일주일 동안 욕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하루에 하나씩. 맞습니다. 네. 네.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활동 자체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여기 이제 나와 있어요. 오. 여기서 몇 페이지까지 진행을 하면 되고 그리고 매일 하는 거는 네. 그 주에 과제처럼. 네. 근데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는 과제. 그러니까 애들이 묵상을 하는 애들도 있지만. 네.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같이 훈련 한번 해보자 이런 네. 차원이고요. 그게 밥도.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제 캐리그마 파트인데 네, 캐리그마. 이 그림을 제가 그린 겁니다. 오, 잘 그리셨어요. 이미. 네. 요거는 어떤 차원에서 만든 거냐면 네. 제가 이제 청소년들을 대할 때 얘네들 중에 신앙 상담을 하는 애들 중에 네. 모태 신앙인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긴 하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별 관심 없는 아이들이 네, 있고. 네. 근데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는 이제 성경을 근거해서 가르치는데 일단 이런 아이들은 성경에 대한 리스펙트가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대한 권위를 주지 않으면 네, 네.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좋은 교육을 해도 성경 자체를 안 믿어버리니까 그런 아이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적인 존재인지 신화적인 존재인지조차 잘 모르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착안해서 우리 복음에 한번 우리 한번 직면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 첫 질문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위인들, 인물은 누가 있을까? 역사적인 네. 인물 중에. 그리고 그 위인의 업적은 누구냐? 뭐냐? 그러면 이제 뭐 이순신, 뭐 거북선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뭐 위인들의 명언 중에 혹시 뭐 그런 거 뭐 천재는 뭐 1%의 영감가 뭐 이런 네. 것도 있고요. 에디슨이 아닌가요, 이게? 그렇죠. 너 네. 자신을 알라. 뭐 이런 거. 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풀어 가면서 네, 네. 뭐 위인들의 업적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그러면 이제 역사적인 기록 때문인 네, 거죠. 그런 네. 이제 저희가 그래서 약간 이거는 의도적으로 아이들의 기본 지식 베이스를 깔아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역사적인 인물을 볼 수는 없지만 네. 그들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이유는 기록 역사적인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네, 네. 라고 하면서 신화와 역사를 구분합니다. 신화는 그냥 진짜 뭐 초인들의 그냥 우리의 바램을 담은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설화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우리 네. 건국 신화 이런 것들도 그렇죠,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램을 다룬 좀 판타지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역사란 있는 그대로를 기록한 문헌 이거를 구분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역사적인 존재일까? 신화적인 존재일까? 그럼 이제 애들은 여기서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화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뭐 헤라클레스나 제우스와 같은 존재. 왜냐면 예수님의 기적이 보통 기적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그냥 종교에서 그냥 이게 이렇게 좀 포장된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 네.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역사적인 존재였음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기록들을 여기다 이제 기록을 해 줬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뭐 세 가지만 담았지만 여기 이제 교사 지침서는 저희가 이제 PDF 파일로 따로 보내드려요. 아, 따로 또 보내주시군요. 네. 그러면 네네. 그분들은 훨씬 더 많은 방대한 자료. 네네. 그걸 다 담으려면 뭐 이거 자체가 너무 네네. 두꺼워지기도 하지만 지루해 보이니까. 애들이 싫어하죠. 네, 그러니까 덮어버리니까. 네. 그렇게 했는데 충분히 많은 역사적인 자료.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거는 되게 바보 같은 짓인 거고. 역사성 자체를 부정하는. 그쵸? 사람은 없죠. 네. 무신론자들도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이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네. 했을 때 이 그림이 이제 재밌는 그림이죠. 네. 4대 성인 인류의 4대 성인을 담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4대 성인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냐라고 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교회 다니는 애들은 예수님이 4대 성인에 들어가 있는 걸 되게 자랑스러워해요. 좋아합니다. 왜? 그래도 내가 믿는 분이 네. 인류의 4등 안에 일단 들은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4대 성인에 포함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왜? 예수님은 뭐 아니면 백도인 분이다. 왜? 뭐 아니면 백도. 예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면 딱 두 가지 가능성이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신인 거고요. 네. 그리고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인류의 좋은 스승이 아니라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되는 거죠. 왜?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고 태초부터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면 네. 평상시 그의 가르침이 아무리 좋았어도 네, 그는 사기꾼이 되는 거죠. 네, 우리가 네. 뭐 연쇄살인마가 평상시에 좋은 어록을 남겼다고 해서 그들을 추앙하지 않는 것처럼요. 네, 네. 네, 그렇게 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나 아니면 사기꾼이 된다. 네. 둘 중에 하나 우리 선택해야지 인류가 생각하는 뭐 신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4대 성인에 포함되다. 이거는 우리 크리스천은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애들이 되게 흥미로워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번 저희가 피드백을 받았는데 중학생 애들도 이거를 진행하면서 되게 흥미롭게 여기에 빠져들었다고. 뭐 하더라고요. 아이들 피드백이 제일 정확하죠. 그렇죠. 네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네. 예수님이 신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냐라고 네네네. 했을 때 그 뭐 다른 어떤 증거 필요 없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였거나 아니면 거짓이었거나 그 둘 중에 하나로 나뉘겠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네. 그러면 예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고 본인이 예언하신 대로 네. 그게 만약에 거짓으로 판명이 나면 우린 주일마다 예배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거에 대해서 이제 거짓이었다, 네. 뭐 속임수였다, 여러 가지 가설들, 네, 네 가지 이제 힘을 얻고 있는 가설들을 나열하고 네. 그걸 하나하나씩 반박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냥 아이들은 잘 생각 못할 수 있지만 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시신을 숨겨놓고 자기들이 거짓말로 이것을 확산시킨 거였다라고 한다면 네. 100번 양보해서 그게 맞다라고 한다면 그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목격자는 베드로나 요한쯤은 됐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여인들이죠. 네. 네,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첫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근데 네.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제가 뭐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의 네, 역사적인 사실로 보면 여성들은 재판정에서의 그 증인의 효력이 없었어요. 네. 그런 시대에서 자기들이 꾸몄다면 자기들이 발등 찍는 일을 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이 최초 목격자로 기록되어 있는 거는 이게 무신론자 역사학자들도 의아하게 여기는 왜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아이러니로 돼요. 네,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팩트들을 우리가 제시해 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이 사실이다. 네. 라는 결론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복음, 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찐 복음에서 이제 일사부재일의 원칙까지 나가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약간 변증적인 차원을 네, 살짝 가미해서 네.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제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존재로서 역사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키트가 되겠네요. 네네. 하나의 복음을 전하는 네네, 과정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어쨌든 이 7주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의 키트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굳이 청소년들도 청소년인데 요거 제가 가져가서 어차피 저희 밤에 주셨으니까 네네. 뭐 저희 직원들 아직 다 미혼이거든요.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가서 저희 애들하고도 한번 해봐도 되겠다. 그럼요. 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저희 첫째가 이제 10살이고 둘째가 7살인데 네. 제가 한번 해보고 네네. 피드백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네. 아마 되게 좋아할 것 같고요. 네. 제 아들이 5살짜리인데요. 그 에클레시아 월드 하면서 되게 재밌어 하면서 얘기를 잘 들어요. 네. 어쨌든 일단은 이런 저는 이제 되게 감사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과정에서 네네네. 비대면으로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네. 짱주엘님께서 6학년이 하기엔 어떨까요? 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저는 10살 저희 3학년 아이 저희 딸내미하고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이제 저희 중간중간에 이벤트 하고 있다고 문자를 드리고 있는데 이벤트 뭐냐 하면 요 키트 네. 요 키트 이제 세 분께 최초로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드리고 그 다음에 교사 트레이닝 아까 우리 고은식 목사님이 쓰셨던 책. 이거는 이제 교사 이게 트레이닝 헬스는요 그냥 컨셉이고요. 네 컨셉. 왜냐하면 이거를 분류하기 위해서 편의상 딱 쏙쏙 들어오라고 분류를 한 거고요. 네네. 헬스 책처럼 만들어서 저는 이제 타겟팅을 잘 잡았다 했는데 여자 교사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 부담을 느끼시더라고. 아 목사님 사진 이렇게 딱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혜민 목사님이나 좋아하지. 이거 사진. 네. 일단 띠지는 빼고 보내드릴. 띠지가 박혀 있는 겁니다. 저분 자기애가 굉장히 강하신 네. 분으로 제가 아, 이게 컨셉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보니까 인바디 네. 검사는 교회 체형 진단, 네. 뭐 유산소 운동은 예배 제자 훈련 이런 네. 식으로. 컨셉. 그래서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네. 교사 대학 때의 교재 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청소년부 교사가 꼭 읽어야 될 도서라고 생각하신다라고. 네. 아까 책이 좋다라고 추천하신 분 같은데 네. 네, 그렇게 주시고 목사님이 중요한 건 이 키트가 이제 판매가 되는 거죠.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가격을 들었을 때 사실 뭐 이
이게 목사님이 당연히 브리지 임팩트 사역 차원에서 이거를 뭐 어떤 수익을 많이 창출하겠다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게 전혀 아니라는 네. 것을 가격을 들었을 때 제가 네. 이게 남나 싶은 생각이 네. 들거든요. 가격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여름에도 네. 이 프로젝트 에클레시아 키트를 만들면서 수많은 교회에 뭐 수많은 키트를 발송을 하고 나중에 이제 정산을 했는데 똔똔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걸 이게 진입 문턱을 높이면 네네. 우리 수익은 늘어나도 교회들이 이제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이제 이거를 제작 단가에서 저희 뭐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로 책정이 돼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좀 뭐 그럼에도 만약에 좀 어렵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좀 후원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네. 그 좀 아직은 그래도 여력이 있는 교회들 우리 함께 삽시다 해가지고 후원으로 끌어서 네. 좀 그런 교회들은 좀 지원할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얼마입니까? 아, 예, 이 네. 이 키트는 8세트 해가지고 아, 7세트 해가지고 13,000원에 판매를 아, 이 키트 합니다. 하나에 13,000원. 네. 원래 따로 구입을 하면 이제 이게 총 21,000원 정도 되는 건데요. 네네. 패키지로 구입했을 때 네. 저희가 그 가격에 13,000원. 드리는 거예요. 아, 근데 이 정도 13,000원이면은 우리 팀장님 옆에서 보고 계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훌륭한 가격. 네. 구입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브릿지 임팩트. 브릿지 말고요. 네, 브릿지 2단입니다. 네, 네. 아, 2단은 좋습니다. 아, 혹시나 브릿지 임팩트 쓰시는 분 안 계시죠? 브릿지는 없어요. 없죠, 없죠. 네. 아, 다행이다. 괜히 인데 2단이라 그랬다가 소울 브릿지가 브릿지를 쓰죠. 아, 네. 거기는 굉장히 건강한 단체로 알려져 있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브릿지 임팩트. 네, 브릿지 임팩트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네. 거기에 이제 이게 나와 있는데 아직 이 요건 안 나와 있어요. 아직 에티켓 박스라고는 아직 안 나왔어요. 아, 내일 네네.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아, 왜냐하면 오늘 오면서 완성된 그렇죠, 거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도 구입하셔가지고 사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 신팀장님 저기 뭐야 문자가 좀 왔나요? 핸드폰을 좀 한번 아 예, 여기 있군요. 네, 문자들이 속속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8시부터 목사님께서 여기서 아, 오늘은 저희가 이벤트 하면 좀 많이 참석을 오늘 그래도 많이 참석을 아, 하셨네. 네네. 목사님께 제가 전달을 해서 뽑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팀장님이 전화번호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그럼 제가 어떻게 뽑아요? 아 그냥 아. 번호를 뒷번호를 불러주시면 됩니다. 네네. 뒷번호 제일 위에서부터가 최근 문자거든요. 그러니까 네. 위에서부터 확인하셔가지고 마음에 드시는 거 6개 딱 뽑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네. 그런데 네. 교사 트레이닝을 받고 싶어하는 분은 없는 것 같네요. 아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저를 욕하시지 말고 뽑으신 아. 고은식 목사님을 욕하시면 됩니다. 저는 다들 책임 전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에티켓 네. 박스 받고 싶어요. 아 네. 아까 교사 트레이닝 이거 이분은 줘야겠는데. 아 네. 그 뭐 류아 지금 크크크크크크. 야 이거 진짜. 네. 뭐 저는 이미 뭐 손을 털었습니다. 네네네. 제 손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번호만 딱 불러주시면 제가 받아줬겠습니다. 네. 8509 8509번이며 네. 뭐 드릴까요 이분한테는? 에티켓 박스요. 에티켓 박스. 오, 네. 축하드립니다. 네. 0263. 0263. 네. 네. 뭐 드려요 이분은? 에티켓 박스. 아 이분도 에티켓 박스. 네네. 잠깐만요. 아 지금 내적 갈등이 아니 제가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짱주엘님께서 어머 진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뭐 지금까지 제가 거짓말을 하고 네, 네. 낚시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드리죠. 네. 네네. 제가 네 한 분 더 0263 하셨어요 아까 전에. 0263을 네네. 방금 한 거죠? 네네. 네. 0092. 자 네. 8509번님 그리고 0263번님 0092번님은 네. 에티켓 박스 세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주소를 저희 문자에다가 받으시는 분 성함 그리고 주소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내일은 조금 힘들고 모레 발송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네. 좀 힘들고요. 모레 좀 발송을 해드릴게요. 8509번님
0263번님, 0092번님, 네, 주신다고. 네. 책 세 번 뽑아주십시오. 네, 책은, 네. 이분들 중에 지금 책이, 지금 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냥 뽑아주시면 네. 돼요. 아, 그냥 지금부터 다시 좀 넣어달라고 해주세요. 책을, 진짜 책을 받고 싶은 사람이 가져가야 되니까. 아, 네. 괜히 받았다가 그러니까, 반송하실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이거 좀 라면 받침으로 쓰고 그러면 아, 제가 이제. 네, 알겠습니다. 제 팔뚝이 너무 뜨거울까봐. 아, 네. 지금부터 그럼 책을 네, 원하신다. 네, 지금부터 책을 원한다 그럼 뭐 5분 네, 내로 네, 뭐 이렇게 5분 내로 보내주시면. 네. 지금부터 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네, 네. 중복도 가능하다고 네, 해요. 네, 중복 에티켓 박스 받았는데 또 받을 수도 있지 뭐. 네, 그럼 세 분 네. 지금부터 문자를 보내주시면 네 책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원래 9시인데 네, 네. 제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8시. 저는 끝나고 여러분 뭐 이 홍보 아닌 홍보인데 KBS 더 라이브에서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네. 오늘 출연하게 돼서 이쪽으로 보실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요즘에. 뭐 또 정광훈 씨나 여러 가지 교회들 문제 때문에 참 많이 힘든 것 같긴 해요. 그러게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좀 상식을 갖춘 네. 갖춘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문자들이 들어옵니까? 아 하나라도 와서 다행이네. 원주 모사님 책 좋아요. 이거 여튼 한 분께 보내드리도록 아주, 하겠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책 받고 싶어요. 네 번호를 0935. 네? 0935. 0935 부님. 0935. 네. 뒷번 0935 맞아요? 네. 아 그리고 7320. 73 네. 저한테 주시는 사이에 또 하나가 왔어요. 네. 0935번은 제 뒷번호인데. 뭐야? 네. 아, 8793. 0935번도 맞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저랑 뒷번호 똑같이 쓰시는 분이 계시네요. 아, 이거 뭐 말해 버릴 뻔했다. 네. 아, 87 몇 번이요? 8793. 8793. 네. 네. 8793 번님. 8793 0935 7320. 7320. 네. 네. 야, 이... 제게 되게 불쌍해 가지고 그냥 옛다 나도 보내 줘라 막 이런 느낌인데. 여러분 이 책 읽고 자, 다 깊은 감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8793 번님. 1시간 방송 잘하고 이거 네. 약간 멘탈이 흔들려서 가겠네. 아닙니다. 이 에티켓 박스가 이게 좀 그래서 네. 8793 번님, 0935 번님, 7320 번님. 책 보내드릴 테니까 주소 그리고 성함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8509-0263-0092번님 에티켓 박스 보내드릴 테니까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내일은 못 보내드리고요. 저희 일정 때문에 모레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현님께서 아이들과 열심히 프로그램 한번 진행해보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피드백을 좀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한번 써보시고 또 가능하시면 피드백도 좀 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린이 갬성님께서 기린이 갬성 약간 닉네임 마음에 드네요. 기린이 갬성. 네, 와 책 읽고 감상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갑자기 지킬 수 없는 네 한번 감상문. 네, 짱주엘님께서 너무 좋아서 저희 목사님한테 자랑했어요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좀 모으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목사님 오늘 장시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설명해 주시느라 감사한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런 비대면에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이런 어떤 사역 단체들에서 네. 교회들이 사실 이런 것도 개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서 교회들한테 정말 저렴한 가격에 때로는 정말 모자랄 정도로 이렇게 비용들을 다 대셔가지고 그것도 뭐 A4 용지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 깨끗하게 퀄리티 있게 만들어서 해주는 자체 너무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좀 잘 비대면 시대에 활용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다음 세대 교육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고민 물론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고민하고만 매몰되어 있지 마시고 같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또 좋은 게 있으면 또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목사님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네, 뭐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오늘 이거 그 에티켓 박스를 지금 이제 당첨되신 세 분이 실은 첫 그게 구매자가 되는 거예요. 아, 근데 그분들이 당첨되신 김에 혹시라도 가능하시면 네. 이거를 이제 시연하는 영상을 좀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뭐 만약 가족이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랑 좀 멀리 앵글에서 이렇게 진행하면서 아이들 피드백하는 거를 좀 찍어서 네네.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이제 치킨
치킨을 오. 쏘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그럼 오. 저도 그럼, 되나요? 저도? 네, 그럼요. 저, 아, 이, 왜냐면 네. 저희가 근데 이제 그 영상을 네. 우리가 이제 좀 홍보하는데 왜냐면 이거를 네. 제가 이렇게 설명을 안 하면 네. 이 박스만 보면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글로 올려놔도 사람들이 네.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될지 그려지지가 않으면 손이 안 가거든요. 네, 근데 네.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그런 거를 되게 발랄하게 아 너무 좋아요. 이런 걸 깨달아서 이런 피드백 뭐 인터뷰도 좀 해주셔도 되고 뭐 그렇게 네. 한 것들이 좀 모이 저희가 이제 홍보할 때 네. 아, 보는 사람들이 야 이거 신박하고 좋은데 오, 이렇게 해서 네. 좀 저희는 이걸로 이거는 이걸로 돈 벌 생각은 애초에 없어요. 그럼요. 예전부터 네네. 콘텐츠로 돈 벌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이걸로 코로나 시기에 더 많은 교회와 가정에서 이제 그냥 움츠러들지 않고 네. 이 교육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네. 전해졌으면 좋겠고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그 자, 아이덴티티가 좀 선명하게 회복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치킨은 저희가 얼마든 제 사비로라도 쏘니까. 네. 8509번님, 0263번님, 0092번님 하시고 이제 치킨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뭐 치킨을 밤에 전화해서 사주라 내놔라 하시면 되고 네. 브리지로 전화하셔가지고 네. 브리지 임팩트로 저희 뭐 글을 남기셔도 네. 되고 네. 저희 맞습니다. 메일로 보내셔도 네. 되고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뭐 추후에 또 이런 콘텐츠와 또 개발된 것들이 있으면 또 다른 소식이 있으면 한 번 더 모셔가지고 네.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배워보고 들어보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